탑차요. 택배 차량의 뒤에 문을 이렇게 닫잖아요. 닫고 열고서 물건 꺼내고 또 닫고 가죠. 그문 어디까지 열립니까? 여기 요 탑차가 있는데요. 요 문이요. 이 문이 여기 딱 여기서 열립니까? 아니면 이렇게 활짝도 열립니까? 어떻습니까? 이렇게 돼 있잖아요. 문이 두 개잖아요. 이렇게 이게 닫아 놓잖아요. 여기 착탁 잠그잖아요. 이거 열면은 이렇게 활짝 열리나요? 아니면은 여기까지만 열리나요? 활짝 열려서 반대편까지 넘어가던데요. 넘어가죠? 예.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보시죠. 저 뭐야? 덜렁덜렁? 덜렁덜렁? 네, 덜렁덜렁. 지금 보세요. 지금 여기서 덜렁덜렁? 예. 요게 여기까지 넘어가요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이거 엄청 위험한 거예요. 저 택배차가 네 덜렁덜렁 덜렁덜렁 예어 다시 닫혔다가 또 다시 닫혔다가 예 그러다가 또 다시 예 여기서 아니 여기요 아니 요 다시 요 고리 요거를 이렇게 잠궈야 되잖아요. 근데 이게 덜렁덜렁덜렁해요. 이거 덜렁거려 이 문도 덜렁덜렁합니다. 저기 뭐가 턱 덜컹하면은 저자 여기서 또 열린다. 또 열려. 또 열려. 또 열려. 미치겠다 진짜. 저 사람 치겠다 진짜. 진짜. 예, 저거. 지금은 저 정도죠. 저 정도죠. 지금은 저 정도인데 저게 또 열려요. 또 열려 갖고 예, 여기에서 끝일까요? 예. 덜렁덜렁덜렁덜렁. 이게요. 완전히 여기까지 열리더라고요. 그럼 지나가는 사람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? 유튜브 시작하고 초기 때. 그게 3년 전에요. 사무실 앞에서요. 팔랑팔랑 와서 가는 거 팔랑팔랑. 그래갖고 제가 쫓아가서, 문 열렸으면서. 팔랑팔랑 하다가 닫혔다가 벵! 열면 어떻게 되겠어요? 지나 사람 딱 때리면 진짜 사망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. 진짜 위험하더라고요. 저 그거 보고서 제가 뛰어가서 제가 그거 문 잠그라고 그랬어요. 내가 여기서 작업하고 여기서 몇 메터 움직인다. 그 천천히 가자. 그럴 때는 뭐 어차피 내가 여기서 5m 움직인다. 그때 그런데 계속 갈 때는 택배 차량, 예, 배송 차량. 반드시 잠궈야 됩니다. 거기서 안 잠그면 누가 물건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더 열려 지나가는 어린이 머리 딱 때리면 죽습니다. 죽어요.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잠글 건 잠그십시다. 이렇게 문을 잠그지 않고 가다가 사고 나면 진짜 큰일 납니다. 저 쇳덩어리잖아요. 벽 때리면요. 머리 맞으면 아유, 예. 그런데 사고 안 났으면 저 뭘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? 저거 단순하게 안전운전 불이행이에요. 다른 거 없잖아요. 물건이 떨어진 것도 아니잖아요. 물건이 떨어졌으면은, 네, 화물이 추락하지 않도록 했었는데 왜 그렇게 추락하도록 했느냐. 그걸 처벌할 수 있는데, 물건은 안 떨어지고, 저 문만 팔렁팔렁하면은, 저 위험하다. 위험한 운전이다. 안전운전 불이행. 4만 원 10점? 몇푼안 되죠? 근데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.